내가 데뷔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한 번에 우리가 얘기를 100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날아가!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Let's go! 예! Yeah! 과연? 요, 첫 번째 지원자, come on, show me what you got. 경기 있어요? 땀 뽑아주면 흥칫뽕이냐. 탈락! Yo, show me what you got. 저는 춤을 좀 춰가지고 혹시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Smoke challenge? 맞아요. 하지만 난 노담. 탈락! 담배 안 돼요. 건강에 해로. 저는 FNC 더블랙 레이블 등 9년간 연습을 해온 경력직 피서입니다. Show me what you got. Irony, so I envy you. Oh shit! Oh, 합격. 조나단 thumbs up. Hands up, thumbs up! 동네 스타! 케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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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교회장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학교 인기쟁이 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그녀 휘서입니다. 아니, 그때 그 시절? 어떤 그녀인가요? 그냥 뭐 생각 한 번씩 더 나는 몇 년이 지난 생각이 한 번씩 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뭐 세 분이 또 각자 다른 그룹인데 어떻게 동스케를 함께 찾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킹덤 퍼즐 프로그램을 했는데 최상의 7명이 조합이 돼서 그중에 또 멤버들이 서운해하겠네요. 그중에 몇 명만 나왔어요. 아 근데 우리 그 동네스타키를 평소에 보시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맞죠. 너무 유명해서 사실. 어떤 게 조금 제 이상 깊어인지 물어야 되나? 그 마음에 드시는 출연자 오시면 향수 뿌리고 온다는.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화 줘도 향수 뿌리고. 아니 좋아할래야. 오늘은 딱 향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 아니 진짜로. 아니.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게임 프로필 하기 앞서서 약속해 줄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 스타키에는 겸손 금지입니다. 겸손 금지? 네 겸손 금지. 겸손 금지? 그리고 우린 착함 금지. 착함 금지? 착함 금지요? 네 착함 금지. 그럼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누워도 되나? 시작해볼까요? 그 중간에 딱 뭔가 본인이 잘한 게 있다. 뭔가 잘했다. 쿨하게 인정해. 쿨하게 인정해. 네네네. K-Kingdom 퍼즐 Edge of Key 프로필. K-Kingdom 퍼즐. 저 약속 하나 더 해주셔야겠는데요. 뭐요? 정면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K-Kingdom 퍼즐. 계급장 답대고 실력으로 뽑힌 킹덤 퍼즐 멤버들. 네. 오. 아니 심지어 여름 씨는 킹덤 2 우승했는데 또 나오신 건데요? 네네 맞아요. 킹덤 2 때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와서 팀으로 약간 무언가 좀 우승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재계약 시즌을 거치면서 무대를 제일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여름을 좀 알려보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방금 좋아요. 겸손이 없었어요. 네. 내가 제일 최고다. 우리 팀하고 나와보니까 내가 제일 최고인 거던데? 나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름 씨 아주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바이벌에서 빡세게 살아남아서 LG 업으로 이제 데뷔하는
알았는데 10년 차부터 1년 차까지 멤버 연차가 짱뽕이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10년 차에서 1년 차까지 완전 이렇게 어때요? 같이 다 있으면? 서로 약간 위아래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뽑혔기도 했고 그 연차에 비해서 해운 시간이 또 희소 같은 경우에 엄청 길고 그래서 또 배울 점이 이렇게 서로 있다. 있다. 그 점이 너무 좋군요. 또 다른 미담이 있나요? 미담. 아니 사실 많아요. 또 분위기가 또 울적해지면 안 되니까. 유서 씨 참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출연했던 킹덤 퍼즐이 보통 매운맛이 아니더라고요. 어, 많이 맵죠. 아니 출연자를 1군에서 4군으로 나누던데. 그게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막 그런 큰 의미는 없었고 모두 계급장을 떼고 한번 진짜 실력으로 겨뤄보자. 그럼 각자가 처음에 몇 급이었죠? 각자가? 저는 1군이었고 저는 4군에 있었어요. 저희 안 쳐놨는데 그게 4군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고 내 위치가 진짜 이건가 이 생각과 동시에 그날에 바로 대면식으로 솔로 무대를 개인전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셔야겠다. 그냥 이 생각으로 바로 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완전 1군. 네. 그럼요. 바로 그냥 수직 상승 1군 됐어요. 1군. 그냥 수직 상승으로다가 1군까지. 일취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항상 담거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개꼬리표. 멤버별로 지겹도로 따라다니는 수식어 보유. 일단 우리 희서 씨. 네. 껌물 사이에 비어난 장미. 개로 더 유명하죠? 나는 검은 사이에 피어난 장미. 와우, 바로 나오네요. 나이스. 아, 저희가 마이크가 있나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라서요. 너무 방금 너무 좋았어서 한 소절 더 가능할까요? 네. 5, 6, 7, 8.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맞죠. 다음 분으로 가보자면 나나 씨인데 네. 아 검색하면 마스크걸이 나오더라고요. 마스크걸. 그렇죠. 요즘 네, 너무 또 핫하니까. 네. 같은 또 이름이니까. 그렇죠. 같은 이름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 맛 언니 여름 씨는 개명을 했는데도 예전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요? 안 따라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던데요, 동일사 씨? 그래요? 여기까지. 네. 버린 지가 한참 됐는데 다 다시 오는구나. 잡았죠. 혹시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서예요. 네,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원래 이진숙이라고 저의 나이대는 절대 없는 이름이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언제 개명을 하신 거죠? 저희 그 원래 팀명이 이제 우주소녀다 보니까 우주소녀 진숙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면서 개명을 하게 됐어요. 이해했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꼬리표를 날려버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 마침 저희가 또 노래방 기기도 있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솔선에서 내가 하겠다. 예. 아, 이 모습 정말 감동인데요. 그러면 누가 먼저 부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곡 1절만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노래방 점수 1등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물? 네. 신인의 패기! 네.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렛고! 네. 음악 큐! 리더 여름 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 마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귀여워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날아가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Let's go 예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아, 90 그러면 지금 한 2점? 네, 지금 92점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아,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휘소 노래가 약간 피날레랑 어울리기 때문에 나나로. 아, 좋아요. 예. 순서대로. 공간을 예. 또 흔들겠다는 거죠. 네. 음악! 큐! 10월이면 여행의 계절이죠. 여행의 계절, 나나 씨와 떠나지 않겠습니까? 뮤직 큐! 원, 투, 쓰리, 레벨! 아, 진짜구나. 어, 틀릴 뻔했잖아요. 원, 투, 쓰리, 렛츠 고! Take me to lov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 싶었어. 나 기만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world 지혜롭게 fly, fly, 숨을 쉬어. 5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나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요. 저 다시 나올까요?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한번 수습해 보려니까 제가 보니까 궁합이 안 좋아. 아, 근데 여행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떨리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래 너무 잘해서. 희소의 휘날레. 뮤직 큐! 아,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부릅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죠? 제 비밀번호는 3866입니다. 비서가 부릅니다. 비밀번호. 오, 렛츠고!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 3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어, 여름 씨 점수가 어떻게 보면은 3군이거든요. 3군에서 1군으로 가능합니까? 아, 신난 노래 해야 되나봐요, 그쵸? 랩 하십니까, 랩? 어떤 건데요? 외톨이, 외톨이. 외톨이, 외톨이 할까요? 차라리 그런 게 낫겠다. 음악 점수로 충분히 외톨이가 되었던 우리 여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외톨이로 다시 올라가 보겠다는 그 의지. 렛츠고! 1등으로!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던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외투리 맘에 문을 잡고 슬프면 등을 지키고 걸어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가 나 좀 꺼내줘.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이거 약간 어, 대단한데? 저 지금 퀸덤 퍼즐 7인에 뽑혔을 때만큼 기뻤습니다. 자동으로 1등 하셨으니까. 어머! 굿즈를 드려야죠. 저희는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주황색이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어, 무거워요. 어, 뭐예요? 뭐야, 궁금해. 수건? 네? 수건이라뇨. 수건? 이게 바로 대체불가 스페셜 굿즈! 동네 스타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수건입니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 아, 못 줘요, 못 줘요. 1등 했잖아요. 아, 진짜. 프리 프로필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퍼즐에서 여러분만큼 화제가 된 분이 있죠? 아 바로 또 MC 태현 씨. 아~ 네. 파도 미담만 나오셨다고. 진짜 맞아요, 맞아요. 혼자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는 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선배님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서 있는 건 진짜 힘든 거. 너무 리스펙. 그리고 신발도 항상 높은 거 신으셨었는데 힐이니까. 네, 저희는 운동화를 신고 서 있어도 진짜 다리가 막 5cm 두꺼워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팠거든요. 저리. 진짜 대단하셨었어요. 어, 아, 나나 씨는 스스로 매력 넘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아 그런가요? 저는 이 꼴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아, 저 언니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편이어서. 네, 네. 학창 시절에 네. 인기가 엄청 많으셨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팩트예요. 학교 선후배님들도 이렇게 찾아 직접 보러 오시고.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야. 제가 캐스팅 제의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 바로 밑에 질문이 중학생 때부터 SM에 여러 번 로봇콜도 받았다는. 맞습니다. 캐스팅을 몇 번 받고 나서 제가 그냥 딱 한 번 테스트 이런 거에 갔어서 했는데 그 영상에서 바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수만 선생님께서 합격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만 나가도 뭐 이렇게 로봇콜이 오니까 이게 어떤 세계일까? 살랑살랑 가서 살랑살랑 털어졌는데 이수만 선생님이 오 마이 갓 이 친구야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아이고 부끄럽다. 어 근데 그 우리 희서 씨는 데뷔 전에 기획사 도장 깨기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왜? 와 다들 어마어마했구만.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쯤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회사 기획사 분들끼리 연락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를 나가면 이쪽에서 러브콜이 오고 이쪽에서 러브콜이 오고 해서 제가 조금 그거 좀 알려면 좀 계속 약간 조금만 그렇게 뭐 무슨 땡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기획사에서 다 받아봤어요. 어머나. 저는 모든 기획사 러브콜 다 받아봤어요. Y 땡 뭐 Y 땡. 와. 그래서 틈 없이 정말 연습. 계속 이어서 하셨구나.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름 씨도 사실 뭐 킹덤 2 우승했고 네. 희서 씨도 킹덤 퍼즐 1등이잖아요. 네. 그럼 세 분이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지? 포스트잇 빨리떼기 게임. 빠밤. 빠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네. 빠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포스트잇 빨리 떼기. 제한 시간 내에 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가장 빨리 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와. 네. 아까는 승자에게 선물을 주었더라면 이번 게임은 진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싫어.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근거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 빠바바바바! 와우! 아예 날아버리네요! 날아버리네요! 와우! 비도가 살아요! 비도가 킹! 누가 와우! 거의 닦은 것 같습니다. 와우! 난 것 같은데? 와! 일단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름 씨는 여섯 개. 다섯 개다. 다섯 개! 오! 어, 중요한 건 이제 희소 씨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진 사람은 바로. 아, 그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저 우리 아기인데. 이대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거는 모두가 야망이 좀 넘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야망 넘치는 엘조업의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치킨은요 남들과는 다른 엘지엄만의 느낌으로 세상을 놀래킨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MG의 당당함을 담은 곡입니다. 오~ 느끼 이거 쓰시더니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 확실히 것 자신감이 좀 살아나는 느낌. 약간 프리키 약간 느끼한 느낌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키 프리키 느끼한 돈스케 출연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그 매력을 조금 뽐내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미연 언니의 뒤를 이어
이제 저 미연으로 바꿨어요. 내가 할게요. 저도 한번 노려보고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나 씨 어때? 나나 씨 어땠어요? 이렇게 엘즈업 언니 동생이랑 나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휘서? 휘날레. 아 에코는 펴면 안 되죠. 인터뷰하고 있는데. 제가 동네스타 K 진짜 올라올 때마다 챙겨보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참 아쉽긴 하지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세세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이 세세를 보실 예정인지? 저희 신곡인 데뷔곡인 치키로 풀고 가겠습니다. 치키. 그럼 바로 가면 된가요? 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Let's go. 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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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키.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스타 K. Let's get it. Go. Woo. All dressed up, but I'm 찢어진 jean and spice up. 제발 톡 쏘는 feel. 본 적 없는 freaks, 모두 놀래 kill me. 어디로 칠지 몰라 궁금하지. 뒷가짐 없이 나 말투 기분을 안 숨기는 얼굴. 난 나야 알잖아. If you don't come in and check me out, 이제 완벽히 verify. 자유로운 여긴 새로운 page. 나의 컬러로 paint the hey yeah yeah hey. Feeling cheeky cheeky, nothing you can do about it. Little freaky freaky, 장난스러운 웃음까지. Tonight, tonight. 아, I'm so cheeky cheeky, 뭐라 하든 상관없지. Little freaky freaky, 신경 안 쓸 그런 소리. Ch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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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ky, woo. Cheeky cheeky freaky freaky cheeky cheeky, woo. 여기 보실게요. 네네네. 와우. 하나, 둘, 우? 셋. 근데 서유진 씨는 제 친구 채찬이랑 은밀한 곳까지 공유하는 사이더라고요. 네, 잘 통, 말 잘 통해요. 말도 통하긴 하는데. 왜요? 몰랐는데? 체크를 한 거죠, 서로의 은밀한 곳. 이후에 해찬의 표정. 뭔가를 봤다는 거죠, 해찬. 썰수. 역시 썸수동. SM 방해 하나. 와, SM. 에이.